이 정도로 했으면 증거물이 너무 완벽하게 나온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도 전자개표가 아니라고 빡빡 우기신다면 좀 제발 제대로 뜯어보고 진짜 이런 단순 기계인지 이건지 확인하면 돼요. 근데 이미 이거라는 게 확인된 게 뭐냐? 이칩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CPU 플러스 메모리 플러스 인하요 다 있어가지고 명령어가 다 들어가는데 그거 명령어에 따라서 이동작 저동작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개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USB예요. 이거 USB고 여기 보면은 이게 와이어리스도 되고요. 여기 USB 중에 이런 거 중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가바이트 메모리도 있어요. 기가바이트 메모리 이런 거를 탁 꽂으면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일런스 칩을 이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 USB가 들어오는구나 지금 읽어가지고 이 상태를 바꿔야지 그러면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거야. 왜? 굉장히 사용하는 사람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부정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100%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스 코드 밝히라고 하는데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시연만 한다 그래. 눈 가리고 아웅.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 부품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 전체에 대한 이건 보드 그림이지. 이거에 전자 회로도가 있어야 돼요. 그 스케메릭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 스케메릭 다이어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관계되어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블록 다이어그램 식으로 해서 그건 아키텍처 레벨이 되고 그 아키텍처 레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이 안에 있는 아키텍처도 가르쳐주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준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새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회로도를 보여준 다음에 그 회로도와 이 보드가 똑같은지를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서 리셋을 시키면 어디 돼요? 여기 있는 버튼 리셋 버튼을 갖다가 딱 눌러가지고 그냥 노멀 오퍼레이션 딱 시킨 거 그거 한번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칩들이 다른 펌웨어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라고 하면 단순 기계에다가 컴퓨터가 아닌 단순 Fixed Digital Logic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Boolean Algebra라고 해가지고 Bool Desu라고 해서 이진법인 거예요. 이게 하드웨어. 순수 하드웨어. 순수 하드웨어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데 이것저것을 한꺼번에 다할수 있어. 여기에 리셋을 시켰다. 단순 Fixed Circuit이 아니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부트 스위치가 있었다. 이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가 들어갔다는 얘기. 이 소프트웨어도 하이 레벨이 있고, 로우 레벨이 있어요. 그 다음에 OS라고 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가 있고, 그 밑에 바이오스라고 연결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해준 게 없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지금, 18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계속 하는데 지금 이 사진을 18년 만에 처음 찍은 거야. 어쩌면 배짱이 배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여기다 넣어놨을 수도 있어요. 예,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럴 수도. 그러면 다 찾는 거야 한꺼번에. 그건 못 찍는 거죠. 지우면 아예 동작을 안 하는데 이 프레시 메모리는 부분적으로 지우는 게 아니야. 지우려면 다 지워요. 지금 제가 모든 방향에서 다 찍어서 움직이게끔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연결하면 내가 찍은 사진, 구리 상관에서 찍은 사진이 다 3차원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 시스템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이쪽 위에서 뒤집어서 하니까 저게 글씨가 뒤로 나왔지.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요. 이게 바로 그렇죠. 사, 야, 보트가 이게 다 저기 이게 보안이 다 깨진 시스템이야. 완벽하게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그 와이파이 USB에 와이파이를 넣을 수도 있고 다시 거기에 USB에다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여기다가 심어서 이속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It's a Phoenix BIOS A46 version 1.03. What's the version? 1.03. I'm Rich DiMillo. I'm a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at Georgia Tech. Let's head up towards the scanners. Simple case of engineering. It looks like he has a USB connection into the scanner. The serial console in the back gives us a root shell. That means you have control of the machine. We have full control of that, and then we can change the result of what it's scanning. This is the way that you get data in and out of the operating system that runs on this machine. My computer is connected to the machine. This is a serial cable, and it's connected to the back of the machine. We take off the back of the machine, and there's a serial port, and that gives us full root access with no password. There's no security subsystem on this thing. Nope, there's no password on it. With this kind of access, you could rewrite the code that's running on there and get it to count votes in whatever way you wanted. You would do this in advance of election night and then wait for the results to come in. You could control the election results. Either way, as long as I had physical access to either plug something in or take off the back and plug something in there. But you just need that access briefly. Once, yes, very briefly. About how long? If you had this all prepped and ready to go, a minute. This is easily possible for somebody to get into these machines because they are unsecured for such long periods of time.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들어가서 좀 볼 수 있을까 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변호사도 못 들어갔어. 기자, 데일리 기자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로 저는 기자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게. 그럼 좋다. 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보자.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런 사진을 많이 찍었죠. 이범규 TV에서 나왔어요. 잔뜩 찍었죠. 될 수 있으면 많이 찍어라. 가까이서 줌을 해서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모든 각도로 다 찍어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여기 그 STM32F10하고 여기 3자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 3자 없죠. 아무것도 없어. 여기 2자가 있어. 굴곡이 다 깨졌단 말이야. 이건 구리선관일 거예요. 요번에 딱 들어갔더니 여기 어디 돼서 뒤집어요. 뒤집어. Flip over. Okay. One more time. 됐어. 여기 보면, 여기 ST에서 S가 여기 숨어져 있죠. TM32F103. 그 다음에 요거 R자예요. 그래가지고 RET6 하니까 그 스펙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펙에 따라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컴퓨터 시스템이니까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펌웨어, 매크로가 이게 다 들어갔어요. 하이레벨, 로벨레벨 다 들어간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듀얼로 쓸 수 있는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컴퓨터 시스템에는 CPU 들어가 있고 메모리 들어갔고 인풋, 아웃풋 들어가는데 메모리 시스템에는 명령어 그러니까 롬은 명령어가 들어가고 DRAM도 알죠? DRAM에는 다이내믹 램인데 그거는 용량이 큰 거예요. 그거에 데이터 들어가고 그다음에 SRAM은 빠른데 용량이 작아요. 그것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하이 덴시티 퍼포먼스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PC 레벨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거를 썼는데 그래서 ARM based 32-bit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왜? 인풋 아웃풋이 다 한 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칩으로 다 들어가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OC라고 해요. System on chip. 칩 하나에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거야. 이거는 몇십 년 전, 20년 전에서는 개념도 없던 거예요. 칩 하나가 시스템이라고, 컴퓨터 시스템. 그게 다 들어갔어. 그래서 그것은 256에서부터 512 막 킬로바이트, 바이트 프레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시 메모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롬으로 해가지고 기록해서 쓸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한번 딱 그러면 고정돼 있고 여기는 썼다 말았다 하는 거고 거기에다 USB도 동작할 수 있게 했고 캔도 동작하고 11개의 타이머가 있고 애널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3개씩이나 들어가 있고 그게 이것도 12빗이고 이거는 디지털 애널로그 컨버터가 12빗짜리가 2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최대로 12채널까지 늘렸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애널로그 다 섞인 믹스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13가지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가 있어. 이거는 그 곱셈만 하는데 한 사이클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고성능이야. 지금 내가 멀티플라이어라고 해갖고 곱셈을 하는데 한 사이클 할 수가 없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몇 사이클 정도 되고 그거 한 사이클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애도 하나, 그 멀티플라이어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고난이 기술인데 나는 그걸 직접 한 사람이거든. 그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 랩탑이 아니라 워크스테이션 레벨에 그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 레벨이 아니고 리눅스나 유닉스 레벨의 컴퓨터 시스템인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빠른 칩을 써서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빠른 칩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 하드웨어는. 한번 만들어 놓은 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 여기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단순 기계에다가 컴퓨터를 섞어놓은 전자개편은 무효라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기자들이 뇌가 없든지 공부를 안 했든지. 아니 컴퓨터 자체도 젊은 사람들이 기자했으면 그 정도는 공부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산조직 쓰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개편은 불법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고성능의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 PC랑은 비교도 아, 일반 PC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죠.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이게 시작이 50년 전에 한국에서 시작됐고요. 대내를 망치는 전략으로 좌파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시작이 되는 거냐면 172년 전에 칼 마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어요. 그게 증오의 철학이에요.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 혁명 이렇게 하면서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개처럼 짐승처럼 사람을 만들어 간 거예요. 한국에서는 금수저, 흑수저 이게 개싸움을 하고 시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짐승화시키는 거예요. 먹는 것밖에 몰라. 그 다음에 배려심이 없어. 굉장히 포악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흥분되면 싸우게 돼요. 개가 어떻게 되죠? 개 밥그릇을 뺏기면 물어요. 왜 좌파 애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자기 밥그릇을 뺏어서 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이 됐다는 얘기예요. 172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타겟이 어느 나라였을까요? 칼 마크스가 어느 나라를
바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소련이 아니에요. 영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은 그때 산업혁명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융자본주의가 나왔지만 산업혁명을 통해가지고 분업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들도 더 부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칼막스가 부르주아와 플로레테리아 증오를 자꾸만 집어넣은 거예요. 왜 내 거를 뺏어갔느냐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타겟인 영국이 공산주의가 안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좀 하세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었어요. 영국에다가 기독교 복음,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 그러면 칼 막스는 어떤 놈이냐? 진리를 대응하겠대요. 복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하고 맞서겠다고. 결국 그거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이제까지 온 거고 그것 때문에 한국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기 10년 전에 한국 다시 와가지고 선교사로 왔어요.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중국 애들이 벌벌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느냐? 사대주의를 시작하면서 중국의 속국으로 남고 싶어 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좌파들의 고향은 어딜까요? 원래 공산주의의 고향이 조국이 어디냐면 소련이에요. 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종주국이 자기 조국이고 박건영이 두 번째 조국은 어디냐? 북한이었고 세 번째 조국이 사는 곳인 남한이었어요. 그러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의 조국은 누가 어딜까요? 차이니스 커뮤니티라는 말이에요. 중국 국제공산당원들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움이 아니라 국제공산당 당원들이 중공이 지금은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중공이 공산주의 종주국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밥을 먹으면서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왜 쩔쩔쩔쩔매냐? 사대주의로 딱 잡혀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 나라를 갖다 바쳐야 돼. 소련이 동유럽의 여러 나라를 완전히 위성국가로 만든 것처럼 한국을 위성국가로 만들려고 지금 다 작전을 짜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이거를 하는데 그냥 생각은 이론이 될 수 있어요. 이론은 이랬다 안 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전자개표를 하면 안 되는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전 세계가 전자개표를 막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증거 인멸용으로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는 뭐냐? 부정선거용 전용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그게 부정선거 전용 시스템을 만든 거를 가지고 투표를 하셨어요? 아니 경찰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뽑을 수 있는 대통령을 못 뽑고 특정한 단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조정이 된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에 공산주의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평준화된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향 평준화는 하지만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일당 독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당 독재라고 하는데 70년을 했는데도 못 풀었어. 그러면 만약에 나와 다른 민주주의가 있는데 거기까지 공산주의를 만들어야지만 유토피아를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화하는 데에는 뭐가 있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해라. 그러니까 지금 좌파 애들이 뭐가 털려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양심 있어서 창피할 텐데 창피하지 않아.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끝까지 다 죽이는데 그냥 남을 갖다가 그냥 점령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 안에서 나와 이념이 틀리면 부모, 형제, 자식까지 다 죽여라. 이게 공산주의예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겠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무섭게 당한 거예요. 이 공산주의를 끝까지 전 세계를 적화할 때까지 공산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뭐 차이가 날까요?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그래 너는 너대로 네 이념대로 나는 내 이념대로 살겠다. 그러면 너든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고 그렇게까지 침략당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100년을 동안 지나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있죠.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지구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전략이 바뀌었어요. 전략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지금 뒷배경이 뭐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한국이 왜 거기에 끼어들었느냐. 한국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선교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 살려요. 결국은 어디까지 살려야 되냐면 중국 사람도 살릴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도 살려가지고 다시 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유태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냐면 유태인보다 IQ가 10이 높은데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세계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절대 안 망해요. 선교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쓴뿌리, 공산주의 3대에서부터 5대까지 걸쳐서 있던 공산주의 쓴뿌리 그것을 다 없애야 돼요. 우리가 그냥 없애려면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실해서 죽어도 나는 공산주의 싫어. 이승복이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그렇게 하고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전부 다 그렇게 되게끔 하느라고 이렇게 일이 크게 번진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끔 기도하고